안녕하십니까. 금일에 해볼 것은 무엇이냐. 이제 낙인석과 수호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꼭 400만원씩, 500만원씩 해서 사람들한테 팔아야 되는가. 이걸로 이득 볼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없을까라는 것을 이제 송대진님 추천 해보려고 감사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은 무기를 뽑기 위해서는 낙인석이 필요하겠죠. 낙인석을 100개까지 구매합니다. 큐발 거다 알죠. 유치대 물방울석 팔리긴 팔리냐? 그럼요. 34. 진규규님 추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북극표. 446. 근데 이거는 좀 애매하긴 하네. 저 네이버 계정이라 메이플엠 못해요. 이렇게 구매를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해야 될게 무엇이냐. 이제 무기를 뽑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잘 팔리는 물건을 좀 선호해가지고, 제가 좀 기다리고 묵히고 이런 걸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자, 노작 가격이 거의 한 3억 8천 받을 수 있는 거 같고요. 3억 4천 스태프. 답 나왔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현질은 100에서 150 정도 했고요. 매수는 제가 딱맨 처음에 나이트로드 이후에는 현질을 따로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교환을 합니다. 아까 전에 무엇을 봤죠? 저희가 헬버드를 봤죠. 헬버드 뽑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추업이 잘 나온다. 그럼 돈더 많이 받는 거거든요. 첩첩. 그런 건 없었고요. 그럼 이렇게 헬버드를 뽑아줍니다. 3억 8천 정도 하는데 저 원래 있었거든요. 3억 5천에 팔았거든. 그럼 이제 수수료가 한 1,000만 원 나간다고 생각하고, 그럼 낙인 3억 5천만 원에 팔아도 이제 코어당 한 6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거죠. 더 되나? 더 되는 거 같네요. 7, 800? 800 받는 거 같네요. 굳이 400에 팔 필요가 있는가? 왜 튕겼어?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고 있었는데. 흐름이 끊겼군. 편집할 줄 모르는데 큰일 났군. 2천만이나 되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지? MVP라서 수수료 3% 나가지고. 저는 매수는 사냥으로 벌고 있습니다. 이제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끊겨버렸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바이퍼 제가 보스하려고 그랬는데, 깜빡하고 제가 새벽에 링크를 안 옮겨가지고. 물 먹고 있습니다, 물. 그러면은, 엡솔랩스 헬버드 치고요. 3억 8천 500 정도 하죠. 그러면은 3억 8천에 올려놔요.
이게 안 팔리냐? 잘 팔리더라고요. 제가 돌려주시고. 자, 이제는 수호코어를 두 개 해놔가지고 좀 찾아봐야 되는데. 망토, 글러브. 대왕? 치프 케이프 두 개를 만들어도 되고, 요렇게 가봅시다. 치프 케이프 차를 두 개를 만들려. 도저건은 그래도 잘 팔리는 편이라서. 아, 이게 아니죠. 자연스럽게 길로 넘어버려. 뭐 하기로 했습니까? 호랑이조아님 추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추업이 잘 나오면 어떻게 된다? 플러스다. 아우, 아깝다. 와, 씨. 진짜 아깝네. 100 나왔는데, 힘이 100이고, 럭이 66. 3%. 아, 아까웠다. 제주도 길먹방님 추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거의 가격 없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1억 8,400. 나레이님 추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수수료가 제가 3%니까 한 600 날라간다고 치면은 팔린다는 가정하에 한 600, 700 하나요 이것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강한불로 돌려서 팔면 더 받지 않아요. 추업이 잘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추업이 잘 나오는 게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코어를 해서 400에 파는 것보다 더 귀찮을 수도 있지만은, 제가 이제 앱솔레스 스태프 같은 거 98 추업 나와서 8억 막 이렇게 팔아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추업 같은 거를 기대치와 이제 손해 안 보고 이제 팔 수 있습니다. 대신 단점으로는 귀찮겠죠, 사실. 얼마 안 걸리는 거긴 하지만은, 코어 많으신 분은 이렇게 해서 팔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료에 따라 이제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